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모터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터치 센서를 사용하실 때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노란색이 있는 센서 팔레트에서 터치 센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센서 팔레트에 있는 터치 센서는 센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판별하는 블록이 아니라 터치 센서가 눌려있냐 안 눌려있냐의 신호를 가지고 오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에 있는 이 터치 센서는 사용하실 때 눌려져 있는 상태 값을 가지고 와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에 있는 터치 센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황색에 있는 이 대기 블록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 이 모래시계 아래쪽에 보시면 이 대기 블록의 조건 목록표가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셨을 때 아래쪽에 터치 센서, 비교, 상태 혹은 변경,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비교 상태는 이 안에 조건, 즉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의 조건과 일치하냐와 일치하지 않냐의 판단을 하여 다음 블록으로 넘어갈지 혹은 이 대기 블록 안에서 이 조건이 맞을 때까지 신호를 기다릴 것이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변경 상태는 터치 센서가 눌리지 않은 상태, 즉 0이라는 신호에서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올 때 바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터치 센서가 누르면 뒤에 꽂혀 있는 라지 모터가 1회 전을 하고 멈춘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네, 지금처럼 이제 신호가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 블록에 있는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터치 센서를 누르면 네, 터치 센서를 누르자마자 바로 라지 모터가 회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모터가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터치 센서를 누를 때까지 움직이게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대기 블록 앞에 즉, 시작 블록과 대기 블록 사이에 모터 동작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터치 센서가 눌릴 때 정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블록에는 마지막에 정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작 블록에 있는 정지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터 동작 목록을 보시게 되면 켜짐이라고 있습니다. 이 켜짐은 모터의 조건 없이, 즉, 회전에 대한 조건을 주지 않고 그저 모터의 몇의 파워로 계속 회전할 것인지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켜짐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인 터치 센서를 해주셔야 이 모터가 이 다음 블록에 있는 조건만큼만 회전을 하고 다음 블록에 넘어가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터치 센서를 이제 넣었으면 다음 블록에는 우리가 터치를 누르면 정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정지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동작 블록을 가져오셔서 꺼짐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 모터가 지금 여기 보이시면 신호가 대기 블록에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터치 센서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그 즉시 다음 블록에 있는 뒤정지라고 하는 신호가 로봇에 들어가면서 모터가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터치를 눌렀을 때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터치를 누르고 있을 때는 모터가 움직이고 터치를 떼는 순간 모터가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터치 센서를 누르고 있을 때, 즉, 모터나 그 어떠한 것도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은 이제 시작 바로 다음에 터치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제 터치 센서가 눌리자마자 터치 센서가 눌리면 모터 회전. 이제 동작 블록에 켜짐이 들어가고 터치 센서가 떼지면 정지한다. 즉, 이 모터 켜짐 바로 다음에 터치가 눌려져 있다가 떼질 때, 즉 숫자 2번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모터
정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던 터치가 눌려져 있을 땐 움직이고 터치가 떼지는 순간에 정지한다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로봇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터치를 누르는 순간 모터가 움직이고 바로 대기블럭 다음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터치를 떼게 되면 라지 모터가 바로 정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프로그램은 이제 비교 상태로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변경으로 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블록은 냅두시고 뒤에 있는 것을 상태 변경이라고 해주시면 아까처럼 이제 터치 센서가 누를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게 있고 터치를 누르면 디모터가 움직이다가 지금 상태가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터치를 떼게 되면 바로 라지 모터가 멈추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터치 센서 코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